자, 여러분,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AI가 스스로 강의 필기를 해주고 이렇게 한국어로 요약도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동그라미만 쳐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풀이 과정이나 그래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와 애플 유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과 스마트폰 그리고 AI를 활용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번 학기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A+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었죠? 초, 중,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개학을 했을 거고 대학생들도 개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반만 지나면 중간고사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중간고사 공부는 미루고 미루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하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그럽니다. 오늘은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전자기기와 AI를 활용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내용을 쭉 알려드리면 AI가 스스로 필기 및 요약을 해주는 방법, 시험 공부 및 과제에서 생성형 AI인 GPT와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방법, 과제에서 GPT 안 걸리는 방법, 무료로 전공책 PDF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삼성노트나 아이패드를 활용해 공부할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AI가 스스로 필기 및 요약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자, 앞에서 인트로 보셨죠? 이렇게 녹음만 하면 AI가 스스로 필기도 해주고 요약도 해줍니다. 심지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된 강의도 이렇게 영어로 필기를 잘 해주고 요약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바로 다글로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글로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있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 애플 유저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다글로 어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글로는 음성 녹음과 자동 필기 그리고 AI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학습 및 업무용 앱입니다. 주로 강의나 회의 내용을 녹음한 후에 긴 내용을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만들어주고 쉽게 말해서 AI가 스스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요약까지 해주는 어플입니다. 자, 참고로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 삼성 AI 중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삼성 AI 중에 텍스트 변환 어시스턴트의 경우 최대 음성 녹음 시간을 3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공지를 보면 AI 특성상 텍스트 변환, 번역, 요약 결과가 매번 다를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사용하면 다글로보다는 조금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글로의 경우 음성 녹음의 경우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고 이게 또 삼성 텍스트 변환 어시스턴트와 다르게 음성 및 영상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글로 앱에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다른 곳에서 녹음한 음성이나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해서 받아쓰기 및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글로의 경우 한 파일 최대 길이 제한이 4시간입니다. 아, 참고로 업로드해서 받아쓰기 및 요약하는 경우 무료 버전의 경우 한 달에 최대 2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글로 어플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총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 받아쓰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다글로를 추천하는 이유가 삼성과 다르게 다글로는 PC, 모바일, 태블릿 등 모든 사이트 및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만 하면 어디서 녹음하든지 어느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글로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 방법 및 꿀팁이 궁금하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글로 리뷰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공부 및 과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A+를 받았다고 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XR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제가 다글로와 AI를 활용해 과제 및 시험 대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서 A+를 받았죠. 그러면 방법이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앞에서 다글로로 수업 필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XR 마케팅 과목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성 파일을 추출한 다음에 다글로에 업로드를 해서 강의 스크립트와 AI 요약본을 생성했습니다. 이 과목이 시험이 없는 대신에 과제 및 시험 대체 과제가 나왔는데 과제 내용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수업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당 A4 한 페이지 정도 서술하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먼저 과제가 나오면 그 과제 질문을 보고 다글로에서 AI가 요약해준 내용을 보면서 몇 주차 강의에서 수업한 내용인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주차 강의 내용인지
찾았으면 그 주차 강의 스크립트 필기 내용 그대로 GPT에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그 스크립트 내용을 기억하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GPT에게 과제 질문을 알려주면서 제가 들고 싶은 예시나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같이 전달한 다음에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말투 같은 경우 평소에 본인이 과제에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면 GPT에게 말투를 땡땡 씁니다. 새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면 말투가 수정됩니다. 그 상태에서 GPT가 쓴 글을 한번 읽으면서 한 번 더 저만의 글로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엥? 그럼 GPT가 쓴 거 들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GPT가 생성한 글을 안 들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제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나 팀플을 하다 보면 자료 조사할 일이 많죠. 저는 보통 자료 조사를 할 경우 구글 검색도 하지만 코파일럿도 사용합니다. 이게 물론 GPT-4 기반이긴 하지만 GPT와 다르게 출처도 잘 보여주고 검색 기반이라서 자료를 훨씬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23년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 분석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싶으면 2023년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 분석해주고 출처도 보여주라고 코파일럿에게 입력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각각의 자료를 클릭하면 해당 출처로 이동해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GPT나 코파일럿과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해당 자료가 사실인지 더블체크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게 간혹 거짓된 정보를 말하고 이상한 출처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성형 AI를 이용해 과제 및 자료 조사를 해서 다양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GPT를 사용해 과제를 하면 교수님들이 GPT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바로 과제에서 GPT를 사용한 거 안 들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MS에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생성할 때 카피킬러를 돌릴 것인지 안 돌릴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GPT킬러도 같이 돌릴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특정 학생이 GPT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회피해야 하냐? 대부분의 대학교 E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표절검사기 및 GPT킬러는 카피킬러 제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만약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과제를 했다면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카피킬러 사이트에서 카피킬러와 GPT킬러를 돌려보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돌린 결과인데 이렇게 GPT가 적은 문장 그대로 넣을 경우 이렇게 GPT 의심 문장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수정해 GPT가 의심을 못 받게 최대한 그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보통 이런 AI들이 GPT가 작성한 문장을 탐지하는 기술이 GPT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등을 기반으로 탐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문장은 해당 문장의 문맥 순서를 변경한다든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등 GPT스럽지 않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GPT 의심 비율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 안 걸리는 법을 정리하면 일단 GPT로 생성한 다음에 쭉 읽으면서 1차적으로 본인의 스타일과 내용으로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피킬러에서 GPT킬러를 돌려보고 그래도 의심가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새롭게 작성해주거나 문맥이나 단어를 더 바꿔주시면 GPT킬러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GPT 검사 회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그 다음은 무료로 전공책 PDF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은 전공책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책들은 진짜 최신판이 아닌 경우 구글에 검색만 해도 어둠의 경로에 다 PDF 파일로 전공책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혹 나오지 않은 책이나 한국어로 된 책의 경우는 PDF 파일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어플을 활용하면 그냥 모든 책을 손쉽게 PDF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V플랫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책을 손쉽게 스캔해서 PDF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하면 그냥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다음에 이 어플을 활용해 다 스캔을 뜬 다음 PDF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작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 저작권 보호원 TV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즉,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작물 복제는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구매한 책을 편의를 위해서 스캔한 다음에 파일 형태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내가 구매한 것은 스캔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가능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면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TV에서 남긴 댓글을 보면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직접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 귀하의 소유 핸드폰으로 읽는 것은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도서관에 빌려서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 후 PDF로 만드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PDF 파일을 혼자만 보는 것은 괜찮은데 인터넷에 유료, 무료로 배포할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니 이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V플랫을 활용해 두 손 가볍게 태블릿만 들고 학교를 가보자고요. 아, 혹시나 V플랫 어플을 활용해 PDF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한 공부 꿀팁입니다.
사실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아이패드는 보통 90% 이상이 굿노트를 사용해 공부하더라고요. 뭐 갤럭시도 굿노트가 있긴 한데 갤럭시 유저들은 거의 굿노트를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는 굿노트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유저가 굿노트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아이패드 꿀팁은 바로 아이패드 수학메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간단한 수학문제뿐만 아니라 물리문제 그리고 그래프까지 그려준다고 합니다. 이걸 활용해 수학이나 물리 공부를 하면 단순 계산은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갤럭시 탭 공부 꿀팁은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모트스 앱입니다. 제가 이 어플을 추천드린 이유는 갤럭시 디바이스 간 연동성 때문입니다. 애플의 경우도 연동성이 좋잖아요. 요즘 갤럭시 생태계도 연동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노트스도 삼성 계정으로 연동하기를 켜두면 태블릿에서 필기한 것을 바로 삼성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DF 필기도 편하고 바로바로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노트스에 있는 기능은 아닌데 제가 자주 쓰는 기능 좀 다른 건 바로 S펜 번역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전공서적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간혹 영어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이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S펜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단어의 뜻을 바로 알려주거나 문장을 이렇게 선택하면 문장 전체를 번역해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이게 굳이 번역기를 따로 켤 필요도 없고 사전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 갤럭시 꿀팁은 서클 투 서치입니다. 간혹 수업 자료를 보다가 추가로 검색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책을 검색하고 싶다던가 이 내용을 추가로 검색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서클 투 서치로 원하는 구역을 동그라미 해주거나 이렇게 슥슥 해주면 바로 검색이 되어서 너무 편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조금 더 쉽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각각의 기능들을 엄청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혹시나 이 중에서 더 자세히 리뷰해줬으면 좋겠는 기능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해당 기능만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이런 꿀팁이나 좋은 소식 그리고 재미있는 제품이 있으면 찾아오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 다글로랑 S펜 번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애플에서 발표가 났는데 2025년 초부터 애플 나의 찾기 기능이 드디어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야 애플이 드디어 되네 드디어.